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엘리베이터 타기가 두렵다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외부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폭행 사고는 물론 응급 상황까지 스스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흉기 위협 사건. 폐쇄 공간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폭행 사고를 가정했습니다. 비상벨을 누를 수조차 없는 다급한 상황. 관제실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 영상 통화를 걸어옵니다. 엘리베이터의 영상 인식 장치가 두 사람의 행동을 자동 감지하고 스스로 신고한 것입니다. 폭행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객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면 영상 인식 장치가 이를 인식하고 관제실로 즉시 신고합니다. AI로부터 응급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사고 위치와 전후 CCTV 영상도 함께 전송됩니다. 쓰러짐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119로 신고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이 개발한 승강기 스마트 관제 플랫폼입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 내용은 모바일 앱을 통해 관리 업체와 공유돼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으로 감지된 그 응급 상황이 112와 119로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 당국과 협력 대응 체계를 공단은 23개 기관, 280여 대 엘리베이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 관제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에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부터 해수욕장에서 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기로 했지만 일부 섬과 친수 공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알박기 캠핑족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한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10여 분. 작은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일에도 해안가를 따라 줄지어 있는 텐트가 눈에 띕니다. 텐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조리기구 등 살림살이만 남겨진 텐트는 30여 개. 텐트 색이 바래지 않도록 차양막을 둘러놓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른바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요 하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4개월씩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텐트들도 꽤 있다더라고요. 자치단체는 이 섬이 국방부 소유인 탓에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도 텐트가 사유재산인 탓에 강제 철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갖다 붙여도 그 사람들이 떼서 버리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선물을 저희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산 앞바다를 품고 있는 창원 기산동의 해안도로. 캠핑카 등 다양한 캠핑시설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600여 미터를 따라 주차된 캠핑시설만 20여 대. 알박기 캠핑족이 세워둔 겁니다. 자치단체는 장기간 주차된 시설에 이동을 요청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걸겠다고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커녕 계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어디 하나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그 현수막을 다는 것도 조금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안 했어요. 지난달 28일 바뀐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지만 섬과 해안도로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낙동강 본포 수변공원 일대를 취사나 야영 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조만간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면서 장기간 방치되던 알박기 텐트는 대부분 사라진 상황. 하지만 단속 사각지대는 여전히 알박기 캠핑족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우주항공청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과방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오는 31일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해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달 만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재원 과방위원장은 오는 31일 오전에 우주항공청 관련 공청회를 연 뒤 오후에 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리는 상임위에는 박안수 경남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박동식 사천시장이 출석하도록 해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역 의견을 듣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주경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주항공청 설치를 미룰 수 없다며 법안 강행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한정 시간을 두고 심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31일까지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행정 전담기관 설치에 공감해 여야 간사가 합의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위를 진행하고 차곡차곡 논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날 것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과방위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특별법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오늘은 사천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등 도민 300여 명이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하지만 집중호우가 남긴 상처는 적지 않습니다. 김해에서는 한 산업단지 공사 현장 주변에서 집중호우에 배수로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윤봉고 씨. 수확을 한 달여 앞둔 참깨 뿌리가 모두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를 본 것입니다. 30몇 년 동안 처음이 16일 날 폭우가 와가지고 산업단지에 물이 우라천으로 흐르는 바람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인근 한 주택도 물에 잠기면서 바닥 흙이 유실돼 벽체가 갈라지는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들은 하천 인접한 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배수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것이 이번 침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애초 산업단지 시행사는 배수시설을 설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설 완공까지 1년이나 남았습니다. 산업단지를 지으면 차집을 해서 배수공부장으로 모아서 발출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공사가 다 안 됐는데. 침수 피해 주민들은 농수로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농어촌 공사는 대규모 산업단지 공사가 끝나야 농수로와 배수로 정비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대체 시설이 완비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중공 검사를 나갑니다. 가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가가지고 시정할 거는 시정을 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산업단지 시행사와 농어촌 공사. 피해 주민은 하늘 탓만 해야 할 형편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입니다. 한편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창원과 김해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하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7도, 창녕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3도, 창녕이 34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26도, 합천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3도, 거창이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 사립유치원 210여 곳으로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한 끼 평균 875원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원하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한 달 60만 원, 그 이상은 최대 400여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 한 주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 넘게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경남의 확진자 수는 모두 2만 1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5,30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800여 명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4천만 원을 기부해 기부 한도액을 초과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와 국회의원 등 8명에게 각 500만 원씩 기부해 후원인 기부 한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월 마창대교에서 차량이 요금소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겪고 쓰러진 노동자가 6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창대교 사측이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사고 재발 방지와 응급구조 체계 전반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마창대교 노동자 3명이 차량 사고 트라우마로 산재를 인정받았다며 경상남도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치단체와 지방대학 협업체계 전담기관인 경남 라이즈센터가 어제 경남연구원 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라이즈센터는 교육부의 권한을 자치단체가 넘겨받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평생교육 체계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